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못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방향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22대 국회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동절을 맞게 되는데 박홍배 당선인은 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 대표로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고 지금 상관없는 걸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국민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 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조합만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은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너무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뭐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을 노조 악마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 장부를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이걸 저런 얘기까지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노조를 가급적이면 부정적으로 네. 뭔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네.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여러 가지 노동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권에 그런데 입문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금융권 노동조합 현장 활동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노조 활동을 할 때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회사의 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 운동 일종의 경영 참여 운동이죠. 네. 그리고 금융회사들 금융지주회사라고 하셨습니까?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었는데 2020년부터 금융노조 위원장이 되었고 그때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내면서부터 노조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겸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노동 활동을 해 오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개선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네, 뭐 너무 많죠. 네. 사실 이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냥 집회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머리띠 메고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사용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에 부딪힐 때는 또 함께 모여서 그런 집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개를 다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라든지 또 저는 저희 이제 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별 차원에서의 단체 교섭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부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에 좀 보완해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법과 제도를 정부가 계속해서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을 하더라도 법제도 하나만 바뀌어도 노동 조건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 또 제가 종사하고 있었던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것 중 뭐 말씀하셨듯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십니까? 뭐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네.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를테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것을 하는 사장님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뭐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 발생 뭐 빈도수는 매우 낮습니다. 주로 이제 소규모 건설업체 같은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현재 발생이 많은 편이고요. 뭐 그런 뭐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이 될 때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발생 예방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 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가니까 이거 시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였고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좀 유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노동계와 뭐 여러 또 노동계 출신 의원님들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다행히 유예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 120시간을 일을 해서라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최저임금이 150만 원 뭐 이런 얘기 들으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죠. 네.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사실 오늘 이제 134주년 세계 노동절인데 네. 당시 계기가 되었던 1886년의 미국 노동자들의 이 투쟁 역시도 하루 8시간 노동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고 초과 근로까지 해서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착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주 69시간제로 돌아가겠다. 120시간까지 일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얘기들을 하니 특히 저희가 뭐 MZ라고 얘기하는 젊은 노동자들 또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까지도 저는 동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22대 국회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좀 내리셨습니까? 첫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노와 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한 관계가 더 많이 사용자 측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노동 3권, 노동 기본권 역시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하층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이런 교섭 과정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쟁의가 발생이 되고 그 쟁의가 발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손배감률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좀 막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노란복지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란복지법입니다. 이 노란복지법
지금 21대 막판 국회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는 이것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이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노동 계약의 문제들 막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산재 사망률이 만인율 기준 0.4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허점 보완하고 더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청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들 간의 이 노동 양극화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역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던 주 4일 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실험을 하고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주 4일, 주 4.5일제 같은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일과 삶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많은 변화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